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세월호 유골 은폐의 파장입니다. 예, 세월호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도 쉬쉬했다는 거 어제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판단 미숙으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된 게 17일인데 예. 이날 오후에 김연태 현장수습본부 부단장이 보고를 받았죠. 그런데 예. 김 부단장은 그 사실 단장과 협의를 해서 유골 발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미수습자 연결식이 끝난 뒤 20일에야 보고를 받은 김영추 해수부 장관은 이를 질책하고 공개할 것을 지시했는데 예. 그런데도 후속 절차는 22일에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좀 정리하자면 17일에 유골 발견. 20일에 장관 보고. 20일에 있었고요. 장관 보고. 그럼 장관이 뒤늦게 알고라도 빨리 가족들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안 거는 또 22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이 사안은 오늘 국회에서도 다뤄지거든요. 해당 예. 상임위가 김영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서 이번 사건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예, 도대체 예. 왜 사실을 숨겼던 것인지 또 장관을 정점으로 한 해수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한 건지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죠. 박주민 의원 인터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분들의 입장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특수활동비에 반경 나선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등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코너에 몰린 자유한국당인데 본격적인 역공에 나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은 자유롭냐 또 그 이전 정권들은 어떠했냐 다 파보자는 건데요. 그 전략회의 차원일까요?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요. 예.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검사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미 현 정권까지 법무부도 검찰의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써오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있고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특활비 유용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또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았던 최경환 의원도 직접 나오는데 아마 관련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되네요. 오늘 2부에요. 스페셜 월간 유인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죠. 예, 청와대 수석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아마 이 특활비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제가 이 특활비 질문도 좀 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구속시험대에선 전병헌 임관빈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영장실질심사 받는군요. 네.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죠. 전병헌 전 수석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되는데 예. 2015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이 돼 있죠. 예.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면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기 그렇군요. 때문인데요. 앞서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적부 심사 통해서 석방이 됐죠. 예. 그래서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제2의 김관진이 될 것이냐. 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해 발굴로부터 사흘이 지난 20일 월요일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법원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의 장례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며 조직적으로 유골 발견 사실을 감춘 그 겁니다. 그 이후로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처 좀 업무에 하다 보니 뭐 보고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예. 해수부가요 지난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찾아내고도 닷새 동안이나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 유골이 발견되던 17일은 말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겠다 기자회견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고요. 18일에는 유해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이 됐던 그 시점입니다. 예. 왜 바로 알리지 않았던 건지 왜 숨긴 건지 누구보다 애타게 이 뼛조각 하나라도 기다렸을 분들, 이분들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세월호 미수습자죠.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의 아내세요.
유백형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그러니까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는, 말하자면 상중이신 거죠? 네, 예. 3호제 치렀어요. 3호제 치르셨어요. 네. 뭐 뼈조각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텅 빈 관을 말하자면 묻으신 거예요. 네, 미숫자는 3년 7개월을 그 다다빠로 맞아가면서 오지 그냥 뼈조각 하나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장례식 지나고 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장례 치르기 전에 나왔는데 예, 예. 너무너무 분노스럽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나고 네. 그러니까 목포를 떠난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이게 따져보자면 목포신앙 떠나겠다 발표한 게 16일, 유골이 나온 게 17일, 그리고 장례식 18일, 20일 발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전혀 모르셨어요 그 사이에? 전혀 모르죠. 전혀. 맞죠. 예. 그 김현태 세월호 현장 수습 부본부장 네. 이제 이걸 숨긴 장본인인데 한 번도 그 사이에 못 마주치셨습니까? 아니요, 얼굴은 봤죠. 뭐 지리적으로도 그쪽 직원들하고 계속 스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지리상도 가까운 위치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엎드리면 코다할 때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았다. 아, 그 지금 언론에 밝힌 해명은 이렇습니다. 당시 발견된 뼈조각이 기존에 이미 발견된 미수습자 두 명 중 한 명의 것이 이제 일부가 더 나온 걸로 추정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고 그 유가족들이 떠나면서 장례 이후에 추가로 유골이 수습되더라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떠났대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찾아서 예. 장례를 치렀잖아요. 예, 예. 그 장례 치르면서도 얼마만큼 가슴이 찢어지고 진짜 미어졌는데 어떻게 유골이 나왔는데 가족들한테 저희 미수습자한테 안 알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뼈조각에 이름표 붙여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 이제 뼈조각 나온 걸 보고 이거는 이미 발견한 사람, 이미 장례 치른 사람의 뼈조각 일부가 더 나온 거다라고 판단 내렸다는 것부터가 이게 지금 변명이 말이 안 되는 해명이거든요. 이게 뭐 신원 확인도 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크나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만약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17일에 제대로 보고를 했더라면 가족들한테 네. 그러면은 이게 조사 결과 나오기까지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네. 장례 멈추고 한 일주일 기다리셨을까요? 당연히 그 가족을 찾는 거 그런 희망이 생긴다면 밝혀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3년이 넘도록 집에도 못 가고 그 뼈조각 하나 찾겠다고 기다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는지 지금 가족들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드시죠. 네. 이게 장례 치른 것도 제가 실감이 안 나요. 네, 안 나시죠. 진짜 뼈 한 점을 찾아서 보내줘야 네. 그래도 내 남편을 찾았구나. 그런데 가슴이 아파요. 아마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가족들이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어머님, 오늘 바람이 정말 찬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예, 예.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 세월호 미수습자 5명. 가족으로는 네 가족입니다. 네 가족 중에 한 가족 양승진 선생님의 아내세요. 유백형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유골을 발견하고도 공개를 안 했다. 은폐했다. 이건데 네. 그 어제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하루 종일 조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네. 왜 그랬다고 해명을 합니까? 말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예. 목포 신앙을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뭐 그 예. 과정에서 이미 이제 충분히 이제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상황에서 이것을 알리게 될 경우에 뭐 더 그랬을 수 있으니까 조금 지나서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취지였다라는 식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도 나오고 그 전에는 또 어떤 해명이 나왔었냐면 네. 이미 뼈 조각을 발견한 이미 유골을 발견해서 장례까지 치른 가족의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가족이 아 이제 더 이상은 나와도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안 알렸다 뭐 이런 해명도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네. 동물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감정을 다 해보고 사람 뼈로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알리려고 했다. 뭐 이런 해명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해명하는 말을 다 곧이곧대로 믿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충분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뭐 동물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더라도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동물뼈인지 사람뼈인지 모르겠으니 좀 이렇게 뭐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장례였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그 동물뼈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도 이제 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뼈라 하더라도 사람의 유골이라는 의심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예. 바로 좀 조치를 취하고 알려드리고 했었어야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 한 점 말고 더 있었는데 숨겼을 가능성 이런 건 없겠습니까? 뭐 그런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주겠습니다. 해수부는 그래요. 전체적인 그 수습 과정을 전부 다 짚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금 야당 쪽에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사퇴할 일이다 책임지고 네. 국정조사도 해야 될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처음부터 뭐 이사를 알았다거나 또는 보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부 내에 세월호 인양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소극적, 비판적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 계기를 좀 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장관이 20일에는 보고를 받았답니다. 이것도 늦은 보고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틀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답니다.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럼 장관은 이틀 동안은 왜 침묵했는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장관이 20일 날 보고를 받고 나서 예. 신속하게 이후 절차를 밟아라. 즉 뭐 가족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 등을 포함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다음 날 근데 이제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미수자 가족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은하와 다윤이네 가족들에게만 알렸다는 거예요. 역시 이제 미수자 가족분들 중에 일부에게만 분이었다가 예, 이미 이제 먼저 그러네요. 그 수습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운 분들에게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족 중에도 이제 유골이 발견이 돼서 떠난 분들이 있는데 이미 떠난 그분들 가족한테 알렸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어허. 장관으로서는 이제 21일 날 그러니까 두 가족에게 알린 것을 가족들에게 알렸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뭔가 장관은 지시를 뒤늦게 안 것도 문제지만 네. 뒤늦게 알고 바로 조치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 지시가 엉뚱하게 실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지시를 받고 이행을 했던 예. 본부장이나 본부장 쪽에서 음흠. 과연 왜 이렇게 지시를 이행했는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관 책임론이 더 이제 거세게 야당 쪽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가장 소극적이었고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가족분들의 아픔을 느끼게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또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하는 진상규명 관련된 법 통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마치 없는 것처럼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지금 공격 일변도로만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진짜 그 정도 진심과 진정이 있으시다면은 예. 이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는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사회적 참사법 좀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는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월호 2기 특조위의 이 구성하고 연결된 법안인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 제목이 좀 깁니다. 제가 이제 법안을 좀 읽어볼게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법. 이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이 법안의 근거에서 세월호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되는 거죠. 네네. 예예. 근데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국민들 중에도 아 이제 세월호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2기 특조위까지 또 꾸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더러 계세요.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1기 특조위가 제대로 가동됐던 시간은 1년 6개월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8개월에 불과하다라고 예, 예. 보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 배정이 늦었고 또 인원 예. 배치가 늦었고 또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대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분명하게 매듭짓고 또 예. 뭐 새로운 어떤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한 반은 됐다고 보세요, 진상규명이 그래도? 한 50%는? 실제로 저는 반도 안 됐다고. 반도 안 됐다고. 예를 들어서, 예, 예. 그, 세월 참사 당시에 출동했던 해경들의 무선통신 파일의 경우에는요, 예. 채 1%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도요? 예. 아니, 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근건데, 그게 어떻게 1%?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그 정도 비중만 1기 특조위 때 점검을 해봤을 때도 예. 실제 녹음됐던 내용하고 제출된 녹취록이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될 정도로 진상규명 작업이 굉장히 허수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예.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이런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국회 통과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세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은 눈 안 쌓였죠? 제 차에도 좀 쌓였어요. 눈은 좀 그쪽은 쌓였는데 길은 다 녹고. 길은 다 녹았습니다. 예, 다만 구석구석 그늘진 거. 그렇죠.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간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사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검찰 압수수색 받은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병찬 수사 2계장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김병찬. 네. 저도 참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18대 대선을 8일 앞둔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 강남 오피스텔로 몰려갔잖아요. 몰려갔죠. 이게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현 국민의당 의원이었는데요. 그 권 의원을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서울경찰청 수사 2계장이던 김병찬 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하영 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직접 분석하는 작업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댓글 흔적이 나왔는데 댓글 흔적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발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하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이제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국정원 댓글사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기소된 사람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동안에 수사 대상에서 비켜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상이 포함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들으시면서 좀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아니 그거 노트북 가져다가 분석하고 모든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네. 여태까지 수사 대상에서 비껴져 있었다. 김용판 청장도 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아, 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입니다. 이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 예. 국정원 직원하고 원세훈 원장은 사법 처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은 아무도 처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당시 우리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대선 8일 전에 예. 그러니까 12월 11일 날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의 존재가 드러나죠. 예, 예. 그리고 경찰이 수사 착수하죠. 예. 그리고 닷새 뒤에 그러니까 12월 16일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마지막 TV토론이 있던 그날이잖아요. 네. 김무성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하고 박성규 캠프 대변인이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다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래요. 그리고 밤 11시 느닷없이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또 국정원은 그 발표가 있은 지 11분 만에 국정원 직원이 인권위 짓밟혔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예, 예.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가 지휘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국정원의 댓글 흔적을 정말 못 찾아냈을까? 박근혜 캠프는 어떻게 수사 결과 발표를 미리 알았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났는데 손뼉이 딱딱 마주치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경찰의 책임은 아무도 묻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불이 났던 전화통입니다. 불이 났던 전화통 누구요? 이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한다. 그런데 왜 하필 김병찬 서장부터 압수수색했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이 있는데요. 이번 재수사하면서 네네. 왜요? 왜요? 국정원과 경찰을 연결한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간 다리 역할을? 예. 한겨레 21이 국정원과 경찰 핵심 인물 10명의 휴대전화 내역을 입수를 했는데요. 예. 국정원과 경찰 수뇌부가 분주히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아, 불이 났던 전화통에 주인공이란 예. 얘기군요. 바로 김병찬 서장이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이 바로 이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 서장은 계속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인간인데요. 깃털도 몸통의 일부다입니다. 그러니까 용산경찰서 간부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진짜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근데 이 간부가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겁니까? 수사는 진실을 찾아가야 하고 몸통과 깃털을 구분해야 한다. 한마디로 내가 주도해서 한 일이 없다. 나는 깃털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난 꼴이다. 지난번에 변창훈 검사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지인들한테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거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이들의 심리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은 인식은 나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건데요. 정말 그럴까요? 깃털도 몸통의 일부란 겁니다. 깃털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 고맙습니다. 네. 기진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끝이 났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게 뭐 수험생 누구에게나 의미가 깊은 날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연결한 이분께는 유난히 더 의미가 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입니다. 나영이도 올해 수능을 치르고요. 이제 내년이면은 뭐 합격하면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는 건데요. 사실 얼마 전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 하면서 수십만 명의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기도 했지요. 자, 지금부터 나영이 아버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음성 변조를 하기로 했다는 점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만나보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뭐 수고할 거 있나요? 뭐 아이가 참 힘든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의젓하게 무사히 잘 치르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 와서는 보편적으로 쉬웠다고 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아, 나영이 모르겠죠. 쉬웠다 그래요, 시험? 네. 와, 잘 본 거네요, 그러면? 오히려 안심시키려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니, 저는 진짜로 잘 봐서 잘 본 거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죽지 않고 예. 무사히 치르고 왔다는데 또 안도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올 여름에 나온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나영이가 의대에 진학해서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 신체적인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기특한 소망을 얘기했다는 그 꿈은 여전한 건가요? 그 꿈은 자기 본인 스스로도 약속한 만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걸 본인도 깨닫고 너무 힘든 이 아이한테는 전쟁이다 싶게 하죠. 전쟁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공부하는 상황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설사병 걸리는 사람 그래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제 수능 보면서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아마 못 가고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부하는 게 원래 집중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집중이 깨지고 남들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버텨냈네요. 이 수험 생활을. 그래요. 어떤 아이가 그렇게 힘들면서도 학교를 좀 어떤 때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쉰다고 할 법도 한데 예.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 몸 상태가 그런데 한 번도 결석이 없어요. 예예. 예. 의지력이 대단하네요, 나영이.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진짜 그 의대는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든 아유, 전 어떻게 해서든지 나영이가 의대 가서요 여러 가지 종류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보듬어주는 이런 치료고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가명입니다. 나영이 아버지 예,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대학 진학보다도 사실은 아버님이 더 간절하게 바라시는 거는 이 가해자 조두순의 조기 출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 그거죠, 아버님. 저도 그거를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걸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조기 출소를 반드시 맞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네네. 예. 그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데 참 이 가슴 정말 찢어집니다. 사실은 국민들조차도 지금 혹시라도 조두순이 출소해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 옆집으로 이사오면 어떡하냐 막 이런 불안감들을 호소하세요. 근데 아버님이 나영이 아버님이 느끼는 공포란 거는 뭐 어느 정도일까 이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저 역시도 재판 때만 봤지 예. 이 사람이 출소됐을 적에는 옆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저도 몰라볼 정도로 변할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그런 범죄자는 사실은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굴 공개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만 얼굴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버님도 나영이도 조두순 얼굴을 정확히 모르시는 거군요. 아니 벌써 9년 아닙니까. 아... 머리를 짧게 깎는다든가 예. 염색을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해코지를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씀이세요. 제가 이 사람이 그 포악성이라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을 직접 들어보고 그 범죄 사실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 예. 정말 포악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저희 아이 응급실에서 봤을 때 그 얼굴은요 정말 제 입으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엉망으로 만들어놨었어요. 나영이를. 그 어린아이를. 예, 예. 그 큰 주먹으로 그 어린아이를 팼는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눈의 이 충혈이 눈인지 딸기인지 모를 정도였었어요. 눈인지 딸기인지 모를 정도로 눈이 그냥 충혈돼서 퉁퉁 부어있었어요. 맞아서. 예, 예 맞아서 그 눈 동자가 예. 혈관이 터졌다 그러죠. 아니 그때 나영이가 지금 8살이었던 나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폭행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끔찍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얘기만 알고 있지 얼굴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맞은 건 잘 몰랐거든요. 저도 제 딸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이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었고요. 그렇게 잔인한 그런 범죄자를 방치한다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님 근데 지금 법이 말입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가 없대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자발찌 채우는 거. 그리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거. 뭐 그 정도랍니다. 그 얘기는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어떤 방법들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도 뭐 어떤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데, 아, 저라고 특별로 한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중 처벌이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불안감을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는 정말 뭔가 좀 해내놓는, 예, 그런 정부가 됐으면 꼭 바랍니다. 사실 애초에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게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낮았던 데다가 재판부도 조두순이 음주 때문에 심신이 미약해졌다고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경을 하면서 좀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더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 나영이 가명입니다. 나영이의 아버지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나영이 학교 가면 대학 가면 뭐 하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그러나요? 그전에는 목욕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온천으로도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목욕? 왜 목욕을 골랐을까요? 아마 모든 걸 좀 씻어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욕을 가고 싶다.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 목욕탕을 못 가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 첫 발을 딛는 이제 학생이니까, 예,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 시험 치러놓고 뭐 이것저것 저 절차 마치고 나서 아버님 나영이 데리고 온천 여행 한번 가셔야겠네요. 제일 먼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홀가분하게. 그래. 네, 네. 나영이 지금 뭐 오늘은 좀 푹 자겠죠? 아마 좀 자고 나면 이제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놀지를 못했잖아요. 예, 예.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나영이한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못다한 말? 얼굴 보고는 못하는 말? 네. 정말 지금까지도 잘 이겨내고 공부하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두 팔 쫙 벌리고 용기 있게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꼭 소원 이루라고 꼭 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저도 함께 빌겠습니다. 아버님. 꼭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죠. 가명입니다. 나영이의 아버지 만나봤습니다.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음성 변조를 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요. 나영이 아버지였습니다. 이 코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 달에 한 번 귀한 패널 모시고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땡땡땡.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어요.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이죠. 민청학령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삼선 의원을 지내셨고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유인태 전 수석. 유인태 전 의원 오늘 월간 유인태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수석, 전 의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의원이 수석보다 조금 높은 자리. 아니, 의원이 청와대 수석보다 높아요? 아니, 수석은 차관급이고, 예, 예, 의원은 원래 장관 내지는 장관과 차관 중간쯤으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직급으로 따지면. 직급으로, 그렇죠. 그럼 네. 의원으로 불러드려야 되나? 아무렇게나. 이미지는 의원이 더 나쁘고. 이미지는 나쁘고. 고르세요, 그럼. 이미지입니까? 직급입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미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유인태 전 수석으로 가겠습니다. 얘기할 게 많은데, 어떤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부수석을 하셨잖아요. 예. 특활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특활비.
그때도 당연히 청와대 특활비라는 게 있었죠? 있죠. 있죠. 예. 쓰셨죠? 예, 그럼요. 쓰셨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건 국정원의 특활비를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갖다 썼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아주 주기적으로 상납받아서 예. 매달 1억 원씩.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그 특활비가 제가 알기로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쓰는 예. 게 관행이었고 네. 국정원 것을? 국정원 예산을. 아. 그래서 뭐 저 강삼재 그때 사무총장인가가 총선 때 그 지원한 자금이 예, 국정원 예. 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까지는 관행이었다 있을까지는.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김대중 정부의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박지원 예. 의원이 증언한 바에 하면 김대중 예. 정부부터 없어졌다고 그랬고 없어졌다. 저희 때는 그 전에 청와대 수석들 같으면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예. 만나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얼굴이 저 알려져 있고. 그런데 예.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뭐 어디 호텔의 비즈니스 룸 뭐 잠깐 빌려서 보든지 아니면 조용한 커피숍을 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롯데 호텔 플라자 호텔 외 조선 호텔 그 시청 근처에 예. 가까운데 예. 그 수석들 방이 있었어요. 아하. 그것도 미팅을 위한 예, 사람 만나고 그것도 다 국정원이 이제 그 임대한 방을 수석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까지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어허. 우리 땐 그것도 없어가지고 예, 뭐 예. 저는 하여튼 뭐 사람 만날 때 참 그 어디 눈에 안 띄는 뭐 커피숍 에이. 찾고 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예. 그러니까 YS 때까지는 유명한 호텔에 수석 방을 하나 대여를 예, 국정원이 해줬다. 모든 수석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요 수석들, 정무 수석, 뭐 대인관계 예, 뭐 이렇게 예. 하는. 뭐 하여튼 국정원 예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예, 현금으로도 갖다 쓰고 뭐 호텔 방 같은 거 예. 임대료를 대납하기도 하고 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네.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체 없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고 예, 없었고 수석들한테 한 월 한 500만 원 이제 특활비가 줘요 주는데 그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야 월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야? 네, 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500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근데 그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전 수석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예. 우리 저 역사에 그 당당합시다 투명합시다 그러니까 이 특활비를 예. 전부 내역을 적어서 기록관에 남기자 기록에 예, 그래 우리 때 예.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들이 쓴 특활비 내용은 예. 국가 기록원에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아니 특활비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특활비라고 떼놓는 건데 그것도 기록하자. 하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500을 받으면 예, 예. 아마 주로 저 기자들하고 밥 먹는 게 제일 많이 그 돈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은 상대한테 내쉬어하기가 참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야 그래. 난 그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 짐승들하고 밥 먹으면 사람이 내게 돼 있었어요. 기자들. 아 지금 기자들 듣고 있는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뭐, 원래 기자들한테 좀 짐승기가 있잖아요. 뭘 야수 같죠. 예, 예. 거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500이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무수석은 만나는 사람, 만나는 게 1인 사람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국정원 예산을 갖다가 청와대 갖다 쓰는 관행은 없어졌는데. 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국정원의 예산을 갖다가 청와대가 쓰는 그 특활비는 예. DJ 정부부터 없어졌다. 예, 예, 그렇게. 그 청와대의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를 청와대가 쓰는 건데도 예. 기록을 다 남겼다. 다 하자 그래서 다 남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국정원 것을 갖다 쓰는 거는 관행은 또 언제 부활된 걸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니까. 이거는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 예. 뭐 국정원 이 조사를 하다가 예. 그 청와대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예. 갖다가 공식적으로 썼다기보다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뭐 3인방만 알고 그렇죠. 다른 그 소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예. 오는 것도 모르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지금 몰라요. 더더군다나 말이죠. 예.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관행인데 그게 뭔 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60 무렵까지는 우리나라 고문이라는 게 아주 그 횡행했잖아요. 고문. 예. 그렇죠. 뭐 절도범도 예, 예. 잡혀 들어오면 전기검 물고 예, 뭐 경찰서 들어가면 우선 두드려 패기부터 했어요. 그 시절에 뭐 그렇게 잡아가라고. 예, 예. 자, 고문하는 게 수사권에서 관행이니까 그거 왜 지금 고문한 걸 가지고 요새 누가 고문을 했다고 치면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꼴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다 고문했는데. 고문 다 해서 예전에 전기고문 물고문에서 자백받았는데 고문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홍준표 대표가요. 네.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네. 매달 한 4, 5천씩을 특활비로 받았는데 네. 그걸 내가 생활비로 집에다 갖다 줬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아, 특활비 이거 그러면 그때 유용했다는 얘기냐 홍준표 대표가. 그러자 유용했다는 건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집에다 갖다 준 적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나는 그 17대 국회에서 행자위원장을 할 때 그 예. 친구가 환노위원장을 홍준표 대표가 예, 예. 예. 거기도 상임위원장을 예. 하고 해서 예.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예. 사람이 저래 구질구질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원래 또 좀 아유 또 구질구질까지 얘기 아니요 좀 화끈한 친구였다고 아, 그때는 나, 예, 나 인간적으로 예. 괜찮게 본 친구인데 예. 지금 나이가 아직 소위 지공이 아직 안 됐어요. 아. 예? 지공이 뭔지 모르시나? 지공이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가 아직 안, 돼. 안 돼서 그 만 65세가 되면 지공 선사라고 그러는데 걱정이에요. 뭐 말을 지가 엊그제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또 뒤집고 그 예. 기억을 한다 그러면 예, 예. 저런 말을 못할 거 아니냐? 저렇게 말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새 좀 걱정스러워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예, 예. 그냥 여기서만 걱정하지 뭐 어디 마시고 외국가 있다라고. 아, 그래.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이 전화 한번 바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은태 네. 전 수석. 아유, 뭐, 말씀이 그냥 거침이 없으세요. 네. 아니, 이럴 바에는 그럼 아예 특활비 없애버리자. 이런 청취자 의견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주 없을 수는 없을 없어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좀 비밀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요? 이러다 업무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정보기관 같은 데 국정원 예, 예산 예. 같은 데서 저 예. 특수활동비를 없애자 그러면 사실은 그 제대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특활비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예, 해, 예. 그 얘기는 좀 너무 그건 좀 극단적이고, 예, 극단적이고 그 투명성을 좀 더 이렇게 높여가고 그렇죠. 예, 특수활동비 자체 항목의 예산은 예. 지금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냐. 공개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기록을 하게 해서 최소한의 양심적 장치라도 예.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생활비로 보태 쓰는 이런 건 없게끔 예. 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드네요. 예, 예 그래요. 특활비 얘기했습니다. 예. 요즘 정치판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정당들의 그 모습은. 글쎄 그 참 결국 그 야당이 건강해야 이 우리 정치가 바로 가고 여당도 청와대도 가게 돼 있는데 예, 예.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이 그렇게 조금 더 상식을 좀 찾아서 좀 건강한 그 견제자 예, 역할을 예.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보시면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비상식적이라고 보세요. 또 그 얘기하면 아까 계속 제가 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예, 하셨어요. 예, 했으니까. 충분히 하셨어요. 예, 이렇게 우려를 또 얘기해야 되니까 예, 반복하지 예. 않겠고요. 조금 더 좀 예. 이성을 찾아서 좀 상식을 회복해서 예. 이 제대로 견제할 부분은 그래서 네. 저 사람들이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좀 뭐 무조건 다 모든 걸 그냥 반대만 아니고 예.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 처음으로 어제 헌재 소장 적격으로 같이 한 거는 이진성 이제, 소장. 예, 물론 뭐 헌재 헌법재판관을 자기들 정부 때 지명한 사람이긴 예. 하지만은 그렇죠. 협조할 건 하고 예. 강력하게 좀 비판할 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그 야당의 목소리에 청와대도 좀 더 귀를 기울일 텐데 지금은 별로 귀를 기울이게끔 처신을 하질 않는 게 저는 사실 우리 정치 발전에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제1야당이 건강하게 힘을 키워야 되는데 예. 지금 말하자면 사실 지지율도 말해주잖아요. 예.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우려스럽다는 말씀. 예.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예. 바람이시네요. 예. 잘 되길 바란다는 바람. 지지율 한 30%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좀 잘해가지고. 14, 15 왔다 갔다 예. 하죠. 예. 예.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30은 나와야 예, 예. 이게 청와대도 건강하게 견제,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쭉 나갈 수 있다는 말씀. 예. 그리고 한 30% 돼야 예. 이제 그 자기 지지층들 중에는 예. 합리적 보수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의 눈치도 좀 보는데 예, 예. 지금 저 지지율에서는 아주 그 극단적인
그 콘크리트 지지율. 예, 예.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뭐 그 눈치만 보게 되고 아, 그러니까 아. 저렇게 전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빨리 네. 거기서 좀 벗어나서 좀 그 상식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 정치판 중에서도 제1야당의 건강성 회복을 지금 가장 중요한 예. 과제로 꼽아 주셨어요. 예. 그 밖에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통합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통합 문제. 하여튼 3당도 예. 그동안의 양당 체제가 가졌던 폐해가 크기 때문에 3당이 좀 건강하게 자리 잡는 거.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예.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안철수 지금 대표가 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 때 새정치와 예. 그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나와가지고 저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상 안철수 현상을 지지할 때 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아. 말하자면 호남에서 지역구를 그 거의 뭐 쓸다시피 할 때도 거기에서 가장 장년층의 지지를 받았고 호남에서도 원래 새정치를 예.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완전히 아, 아. 지지층의 그렇게 됐지 않으니까 참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가 깝깝해진 거죠. 깝깝해졌는데 다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게요. 예. 옛날에 지역 맹주들이는 뭐 일본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오야 맘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리더 맘대로. 아, 이것도 네? 아, 이것도 미국 말이군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네, 뭐 그냥 우두머리. 이제 우리 세대는 그냥 그걸 오야 맘대로 한다고 예. 하는데. 예. 아이고 야 상김 시대야. 그 사람 도장이 들어간 공천장 가지면은 배지를 할 때가 몇십 군데 이상 됐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시대 갔잖아요. 갔어요, 예. 이제. 갔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어느 정치 지도자의 공천장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곳이 한 군 몇 군데라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예, 마지막 예. 그 세대 마지막 그래도 박근혜 공천장 가지만 당선될 때가 한 열 몇 군데는 됐죠. 그게 그럼요. 마지막 정치인일 거 아니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그 서둘러서는 안 되고 그 제일 그 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가 혼자 결정을 하고 뭐 어디 기업의 CEO 대주주가 혼자 뭐 그 결단하듯이 예. 사실 탈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창당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함께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통합을 저렇게 밀어붙여가지고는 저는 네. 제3당에 3당이 저는 잘 그 건재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예, 예. 오히려 좀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 어떻게든지 조금 그 뭐 이 운반하는 과정을 예. 잘 속도와 뭐 이런 걸 좀 맞춰서 더불어 함께 최대한의 지금의 국민의당 의원들의 한 3분의 2는 그래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추진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의 욕심을 개인적 야심은 좀 버리고 한국 정치 발전에 그래도 이 3당 제3당을 예. 이렇게 정착시킨 정치인으로 예. 나는 역사에 남아도 좋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좀 뭐 이 통합이 됐던 연대가 됐던 예, 예. 이렇게 좀 추진을 해. 그렇길 바라죠. 지금 통합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떠나고 차치하고 예, 예. 그걸 차치하고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예. 좀 고통스럽더라도 설득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너무 대표 맘대로 확확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 당은. 예.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꼭 통합 안 해도 예. 이 지금 국민의당 자체가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동안의 인사 이거 동의 청문 같은 데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헌재 소장은 낙마했고 번번이 그랬어요.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쥐고 있어요. 예. 전 그 역할을 그래도 하는 게 지금 상대 국민당이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예. 전국에서 또 지금 뭐 다 120석, 1석, 뭐 10몇 석 이런 그렇죠. 구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을 그렇게 뭐 예, 서둘러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서둘른다. 서둘러는 게
본인의 아직도 그 마음을 좀 못 비워서 저런 게 아닌가. 대선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대선을 좀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이거 전제는 있습니다. 우리 유인태 전 수석께서는 반드시 3당. 예. 예. 3당이 좀 굳건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국민의당 분들은 좀 알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르냐 그러냐가 아니라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한동안은 국민의당하고 저 바른정당이 각기 뭐 좀 연대할 건 연대하면서 정책 연대, 정책 연대하고 이러고 갈 겁니다. 그렇게 금방 뭐 저 그 소리가 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금방 갈라지고 합치고 이렇게 될 것까지는 않다는 말씀. 자,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좀 예측을 부탁드릴게요. 전병헌 전 수석의 후임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골라야 됩니다. 혹시 좀 그 염두에 두고 계신 분 추천할 만한 인물 보이십니까? 저는 뭐 염두에 뒀다기보다 그 지금 안에도 전직 초선들이 비서관을 하는 게 저게 비정상이에요. 그 물론 뭐 젊은 사람이 논원에 가서 비서관이라도 한 달은 비서관 1급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뭐 거의 장관급에 준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이 그 일급. 그래 저는 지금 그 청와대 안에 전직 의원 중에 대야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무수석을 하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직 의원이 너무 많아요. 비서관에. 굉장히 많으니까 이 중에서 대야. 어차피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조절이 조율이니까요. 그 조율을 정치권 조율을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을 발탁했으면 좋겠다. 내부 발탁했으면 그리고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조건이요. 저한테 정무수석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해야 물론이죠. 야당 의원들도 상대를 하지. 저거 어디 꼬다나 보리자루라 그러면요. 뭐 옛날처럼 정무수석이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뭐 돈을 줘요. 아니면은 무슨 검찰에 뭐 혐의를 갖다가 없는 걸로. 그런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한 가지 그래도 저 친구는 그 대통령하고는 잘 통해. 그래야 이제 야당 의원도 이거 좀 대통령 이건 이러라고 그래라. 뭐 대통령한테 이 말 좀 전해줘. 이게 통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정무수석의 정치권을 상대하려고 그러면 우선 대통령하고 신임이 두텁다고 하는 게 전제되고 그다음에 뭐 사람이 좀 이렇게 겸손하고 그건 뭐 기본이고요. 그런 거 기본이고. 자, 보입니까? 그런 인물 뭐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 많이 있습니까? 전직 의원들 그건 뭐 청와대 많이. 고민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리 시간 끄는지 모르겠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아, 유인태 전 수석, 유인태 전 의원님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유쾌한 시간 그리고 정치판을 아주 명쾌하게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 틀릴 거예요 아마. 한 달 뒤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인태 전 의원, 유인태 전 수석이었습니다. 6300님, 나영아 수고 많이 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아저씨가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예. 노기웅님도 나영아 지금까지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줘서 내가 고맙다 이런 문자들. 아유, 나영이 아버지 인터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보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유인태 전 수석 전 의원과의 월간 들으시고 6400님 어느 분이신데 이렇게 청량음료같이 시원하십니까 하셨고 배민수님도 사이다 고정해 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스페셜입니다. 1회 출연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정 갑시다 하시네요. 예, 지금보다 조금 더 많으면 저희가 한번 졸라보겠습니다. 8672님 감히 기자를 짐승이라고 부르는 유인태 전 의원 역시 명불허전이십니다. 시원합니다 하셨는데 짐승 권영철 짐승님 어서 오세요. 짐승이래요 기자 보고. 뭐 기자들은 스스로 기레기라 그러기도 하고 자기 비하도 잘 하니까요. 기분 안 나쁘세요? 뭐 기자들은 그래도 취재만 되면은 좋아하니까. 짐승 소리 들으면서 한번 물면 안 놓는 짐승. 그 기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서울서 합천 해인사까지 벼룩 스마를 몰고 갈래 기자 세 마리 몰고 갈래 그러면은 네. 벼룩 스마를 몰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저 들었어요. 예. 차라리 벼룩 서마를 몰고 가지 기자 3명이랑 힘들어서 못 간다. 뭐 의견도 말도 있어요. 많고 예, 뭐. 싸우고 뭐 자기들끼리 이게 맞니 저거 맞니.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인데 예. 유인태 전 수석은 사실 그물급이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많고 당대표급. 의원도 3번이나 되셨어요. 아, 예. 이런 분이 참 고정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응원 문자가 많으면 제가 다 복사해서 보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법원에서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11일 만인 11월 22일에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 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석방 이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에 왜 우병우 이름이 거론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김관진 석방에 왜 또 우병우가 거론이 되는가? 예. 왜입니까?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인 형사 51부 신광열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너무나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을 석방시켜준 그 신광열 판사가 네. 우병우 수석하고 닮았다고요? 닮은 꼴이죠. 뭐 어떤 모습이 닮았다는 모습이 게 아니라 닮았다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음흠. 신광열 판사와 우병우는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예, 예.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두 사람은 경북 봉화 출신이고 예. 서울법대 동기고 예. 사법연수원 19기로 동기입니다. 음흠. 그런데 제가 19기 동기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동기가 아니라 연수원에서 반과 조까지 같았다고 합니다. 반과 조까지 같았다고? 한 반이 한 60명쯤 되고 한 네. 조가 20명 이렇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추미애 민주당 대표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연수원 동기의 같은 반이거든요. 반이라고 친한 건 아닌데 반에 조까지 같고 고향도 같고 대학도 같으면은 그리고 친할 가능성이 훨씬 개연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은 평소에 아주 각별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거기에다 했습니다. 거기에다 각별하다는 네. 증언까지 나왔단 말씀. 네. 근데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건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김관진 장관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라 우병우 수석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김관진 수석 장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던 겁니까? 몇 가지 의혹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송영길 의원의 언급대로 성향이 비슷하다거나 예, 예.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관진 전 장관은 보수의 아이콘처럼 포장되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나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나 추측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은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진 석방에 우병우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뭔지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이 워낙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예. 그게 뭐 최근에도 뭐 공정거래위에서도 나오고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등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잖아요. 예, 예. 여기에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도 관여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정도로 많기 때문이고 예. 두 번째는 법원이 유독 우병우 전 수석에게만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우 전 수석을 2,500만 분의 1의 사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러면서 우전 조 의원은 며칠 전 우병우는 처가인 삼남 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건 말고도 올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2회에 걸쳐 통신사실초의 영장도 기각되었다. 청구되는 족족 모조리 기각되고 있다. 이것을 확률로 따져보면 2,500만 분의 1이다. 대한민국 성인 중 단 한 명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 한 명의 확률이다. 예, 그래서 자관 뭐 유독 우병우 전 수석에게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법원이 이번 김관진 전 장관 구속 적부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우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앞서 설명한 대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이 워낙 닮은 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조계에서는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예. 영장전담판사, 국정농단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등을 알받기 하듯이 이른바 양승태 키즈들로 임명하고 양승태 키즈 퇴직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 예. 이례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속이 됐는데 영장실질심사 통해서 이거를 적부심을 다시 신청해서 석방되는 거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법원 관계자들, 법원 판사들에게도 확인을 해봐도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이래요. 수도권에 재직 중인 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11일 만에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인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순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이 말인가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은 신청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다. 아, 신청도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속된 지 열흘 11일 만이면은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황이고 물론 뭐 적부심 제도가 있는 거지만은 예, 예. 뭔가의 교감이 없이는 내기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잘못 내면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게 되잖아요. 오히려 반성도 안 하고 이거 적부심을 신청해? 그렇죠. 괘씸죄가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형사 피의자의 경우에 합의를 하거나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종종 예.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받아들인 것도 이례적이지만 신청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거는 아마 석방될 걸 예견하고 한 것 아니냐. 확신이 있지 않고 힘들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의 상황과 적부심을 심사할 때의 상황이 변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구속 시점이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점에서 다시 판단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11일 만에 그렇게 정반대로 판단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는 그러네요. 좀 의문이고요. 갸우뚱하네요. 예. 그 또 사정 변경이 없다는 데 대해서 법원 관계자는 검찰 구속 기간 20일 중에 절반 이상인 11일이 지났다. 예.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수사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동안 참고인 진술도 받았고 압수수색도 추가로 진행됐는데 사정 변경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예. 이거는 조금 좀 설득력이 좀 약해 보이고요. 법원이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사실상 재판하듯이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인데 이거를 불구속 재판 원칙을 내세우면서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게 맞느냐. 분명히 영장실질심사할 때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열흘 만에 뒤집는다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두고 사실 이걸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예. 걸면 코걸이. 사실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 삼거나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우병우 전 수석과의 친분 그리고 인적 사항을 거론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번 일이거든요.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법하단 말씀이에요. 네, 네. 부하들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 장관의 네. 석방이 된 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김관진 장관은 항상 내 책임이요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영장 심사에서는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그랬는데 22일 열린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총론에서는 내 탓이오 했는데 강론의 구체적인 책임 부분에 가서는 부하들 탓이오를 외친 뭐가 거거든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좀 뭔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는 지시를 했다는 말이 되는 거 군대, 아닌가요? 이거 군대의 명령 체계는 상명하복 엄정하잖아요. 그렇죠. 김 전 장관이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 관여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는 대응 작전 결과 등을 보고받고 V자로 결제한 것을 두고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V자 가지고는. 예. 그런데 국방 장관에게 보고를 한 뒤에 집행한 일들을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군대입니까? 그럼 장관은 허수아비인가요? 그러네요.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는다는 건 지시했다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할 사안 아닙니까? 예. 예. 법원이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판단하는 건 중대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김 전 장관의 석방이 네.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지금 어떤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법원이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자신도 풀어달라고 하다가 예. 검찰이 안 풀어주니까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잖아요. 여기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 김관진이 무죄라든가 아니면 종전의 구속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관점은 아니다. 아니다. 석방 시점에서 봤을 때 계속 구속을 유지시켜야 될 만한 증거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있느냐의 입장에서만 판단한 거다. 그리고 이영선 전 경호관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예.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지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된 걸로 보인다. 이게 무죄 판단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철 기자.